그럼 그 시간에 못 갔다 쳐요. 트래픽이 있고 내려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정된 프로토콜을 못 지켰다. 근데 이제 리셉션이 끝난 시간이 8시쯤 되지 않습니까? 6시에서 8시? 나루이토 일본 국왕은 그때 갔더라고요. 끝나고. 리셉션 끝나고 가니까 8시 40분 참배했어요. 조문. 근데 우리 대통령 왜안 가냐? 왜안 갔다고 생각하세요? 밥 때문에 안 가셨대요. 식사하러 가시느라고. 밥 때문에 안 가셨대요. 식사하러 가시느라고. 아시죠? 네. 뭐 글쎄 뭐 장거리 여행에 여러 아니, 가지 또 그러니까. 무리가 있고 아니, 뭐그 조문, 그러니까 나의 내 얘기는 뭐냐면 힘든 거 아는데, 이왕이면, 일본 국왕도 힘들어도 가서, 일본 8시 40분에 참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좀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참배하고 식사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건의를 왜안 들으셨어요? 옆에서? 예, 뭐 가능한 한그 외교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적 프로토콜에 관한 건의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청와대 참모 아니면 말하기 어렵습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영국의 안내를 받아서 가능한 한꼭 가셔야 할 행사는 모두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치적 의도, 그러니까 문체부가 이 작품을 제출하는 요건으로 정치적 의도 또는 뭐 누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내용을 만화영상진흥원이 빼고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지금 그걸 한번 저 열어보십시오. 그걸 정치적인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로 연상되는 그 그림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칼 들고 있는 검사로 보이는 그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저 만화 저 학생 만화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인 그 아니, 그래. 냄새가 어느 풍기는 부분이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 있는 징계를 내립니까? 정치적 정치적 의도 의도나 없다면서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아니,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냐고, 지금 이 그림의 어떤 부분. 그건 저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거는 이저 국민 그림에 어떤 모두가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인지를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작품 보면 자연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끼는 부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징계를 내린다고 지금 난리를 칩니까? 두리뭉실해서 말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게 말씀을 아니고.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묘사된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그 작품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타인의 어떤 명예를 의도가 있어요? 훼손하는 자, 그런 이 작품 고등학생 아닙니까? 작품인데요. 이 고등학생이 그러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렸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 그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 작품,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관님,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장관님 답변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궁색하다, 뭐좀 옹졸하다, 뭐좀 쪼잔하다, 뭐 이런 생각 안 전혀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대한민국의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등학생의 이런 풍자 만화를 가지고 오전, 저녁에 걸쳐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옹졸하지 않습니까? 좀 협량하지 않습니까? 뭐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차 관련해서 보도자료 몇번 냈죠? 두번 냈습니다. 몇시 냈습니까? 오전에 한 번, 밤에 한번 밤에 냈습니다. 몇 시입니까? 밤에 8시인가 그 이후에 8시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다 9시인가 8시. 저녁 9시면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8시쯤에 낸 걸로. 6시면 퇴근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오전에 보도자료 냈고 일과가 끝나고 난뒤 저녁 9시에 또 냈습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호들갑 아닌가요? 네, 그거는 지금 그 아니 긴급한 상황이냐고요. 긴급이라는 두 건에 대해 두 건이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호들갑 떨죠? 호들갑 아닙니다. 호들갑 아닌데 전화가 없이 보도자료 또 냅니까? 오전에 내고 그 다음날 내도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 경축사, 유엔에까지 가셔가지고 전체 몇 번입니까? 180번, 89번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해당 안 됩니까? 이거 지금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와 관계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지금 그 과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미칠 것 같습니까? 자, 이 일로 누가 상처를 아까 상처를 받을 사람이 여럿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 네. 누굽니까? 이 일 때문에 상처를 받을 사람은 우선 이 그동안 23번째 그 만화 공모전입니다. 만화 공모전에 아니 상처 받을 사람이 누구 누구냐고요? 그 사람 저 수상했던 사람들도 예. 이게 정치적으로 오염된 걸 보면 과거에 예. 있는 사람들도 또. 상처를 받고 또 예. 이번에 받은 그 수상자들도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상처 받았을까요? 풍자의 대상이 됐다고? 네, 그건 제가 언급하기가 김건희 여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걸 제가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이 광주시 정무특보로 재직 당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오고돈, 안희정, 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어닮은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광주판 성폭행 사건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예. 150만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광주판 성폭행이 뭡니까 이 발언이? 광주판 권력층 성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광주판을 뭘 방치세요? 구청장의 개인적인 사건 왜 광주판이라는 발언을 앞에 자 저쪽에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자 광주 시민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게 보호하는 겁니까? 직원이 광주 시민 아닙니까? 사과 하세요. 아니 꼴보다는 사과라고 하시는데요. 자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제가 사과하면 바꿨으니까요. 아니 광주판이라고 광주 시민 모욕한 거예요 그게? 그럼 모욕한 거지 그게 모욕 아니에요. 왜 모욕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장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자 오호선 사건 부산판 성폭행이가 그렇게 따지면 뭐, 아니 왜 그렇게 해석하세요? 못해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거죠. 광주판 성폭행은 아니 이거는 그래서 난 부담스러운다니까요. 자 왜 혼자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그럼 광주 의원님도 지금 이영석 의원님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이동주 전동주 옮기는 사는 뻐꾸기예요? 혀깨 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이거는 야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그냥 고액 알바 수준으로 지금 평화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면 밖에 나가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탈원전 해야 된다. 저렇게 피켓 들고 시위를 해야죠. 그게 정치인의 태도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저 봉급 좀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와 여태까지 살아온 당신이 그 본인의 궤적을 다 버리는 겁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 당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동주 저동주 옮기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깨 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답변 드릴까요?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 아니에요. 답변 드리나 마나한 얘기고 제 같으면 부끄러워서 답변도 안 하겠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지금 무슨 말이야? 조선일보 조금 전에 만화인데요. 윤성열차라는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고등학생이 낸 카툰 부분 최우수작, 최고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문체부가 뒤늦게서 후원 취소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만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문체부의 개입이 있을 만한 문제입니까? 처장님 한번 보십시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상징하는 거고요. 뒤에 뭐 여사분이 한 분 계시고, 뒤에 제 눈에는 뭐 기사도 그랬습니다. 검사분들이시고 앞에는 국민들로 보여지는데,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누가 어떤 경위를 찾는지 저는 아무런 정보는 물론입니다. 없습니다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그 비판의 비평, 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이 띄운 열차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논란 때문에 이것이 수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논란의 이유가 표절이에요. 문체부에서 정치적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학생이 표절을 한 겁니다. 좀 이것을 가지고 언론의 자유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 언론의 자유의 문제입니까? 표절의 문제입니까? 차장님,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되면 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분야 제가 잘 몰라서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표절이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정도의 관련 지식이 없어서. 만화 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수상한 수상작, 아주 지금의 현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표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표절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썼던 논문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학의 학문의 어떤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실추시킨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엄중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그 만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성렬 윤석 열차가 폭주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앞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고 뒤에는 검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절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그 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못해서 한없이 관용적인 이런 태도가 아이들에게 표절에 대한 가치 기준 이런 부분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